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대망의 불타는 트롯맨 최종 결승전에 우승자 발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제1대 트롯맨은 손태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승 상금은 6억 2,967만 7,2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승 2차전에서 대표단 점수 250점, 대국민 응원 투표 78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000점을 받았으며 결승 1차전 점수까지 합산한 결과 총점 3,312.71점으로 최종 1위에 등극했습니다. 손태진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절대 혼자서는 불가능했다며 제작진, 연예인 대표단, 참가자,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트로트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승 2차전은 인생곡 미션으로 꾸며졌고 손태진은 상서열을 자신의 인생곡으로 선보이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높은 수준의 무대를 선보이며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최종 순위는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 대녹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불타는 트롯맨 제1대 트롯맨으로 손태진이 등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